신나지요. 불러주면 네, 상추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 정말 뭐 보고 싶으셨죠? 예, 뭐 4년 반 만에 이렇게 일주일씩 쉬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간 일주일 동안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한참 꽂혀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신전대 46번째 전대 돈브라더즈를 저에게 제품 리뷰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짜잔짜잔짜잔 짠짠짠짠짠짠짠 따다당 짠짠 신나지요. 싸그리 풀세트인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46번째 파워레인저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의 돈버스터 킹을 저는 공식몰에서 예약을 했고요. 또 한 채를 같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두 채는 모두 다 제가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왜냐면은 요거 한 채는 합체 시켜놓고 또 한 채는 이렇게 분리해서 또 전시해도 예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저는 미리 보기로 1, 2화를 이제 유튜브로 봤어요. 봤는데 돈 젠카이오만 일단은 등장을 했어요. 얘는 젠카이저와 이 돈 브라더즈를 좀 잇는 뭔가 그죠? 양쪽 이제 양다리 로봇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나오는 기체들 또 막 언젠가는 또 합체할 수 있는 그 기체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은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컬렉션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같이 생긴 친구들은 그 두 명이고 고릴라? 원숭이 느낌의 요 친구와 강아지 느낌의 요 친구. 이거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3등신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뭐 요즘 CG 기술이 좋아서 네, 또 꽤나 귀엽게 등장을 합니다. 조금 센세이션 했던 핑크 남자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꽁을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키즈부로 하던데요. 바스텟 딸 때는 실사로 하고 이제 풀샷은 거의 또 CG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키가 2m가 넘습니다. 이게 약간 45대에서 46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젠카이 블랙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르곤 친구와 이 모바일 해츠와 기아트링거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또 46편의 이 변신기는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돈 블래스터가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기아트링거는 이렇게 돌렸었다면 돈 블래스터는 네, 여기 기어를 여기다 꽂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느낌이고요. 아바타 테이지! 요거도 약간 그 복숭아 모양으로 해서 예 벨트 나는 못 차. 귀엽게 하나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노브라더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켜서 요거 한번 가볍게 맛보기를 볼까요? 일단은 레드부터 모모타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세 번 돌려주면 아바타로 그러면 젠카이저도 한번 해볼까요? 대선배, 대선배 그러죠? 불러주면 격발음은 쭝, 쭝 이런 식으로 레이저 쏘는 음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그죠? 갑리볼버 색깔이랑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컴팩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블래스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진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즘 이제 요렇게 전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핫한 아이템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게 왜 핫할까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좀 센세이션합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선글라스, 네, 요런 느낌, 네. 나는 정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장그라소드라고 해버리고요. 네, 요 칼인데 여기가 이제 LED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몸. 하! 모모타로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LED가 색깔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적발음도 한번 볼까요? 누를 때마다 몇 가지 격발음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얘를 여기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꽂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랑 연동이 됩니다. 적외선으로. 이 앞쪽에 보시면 적외선 요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연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치지 않았습니까? 못 믿으시겠죠? 저도 지금 안 해봐서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사루브라더 한번 해볼게요. 사루브라더. 사루브라더 했고요. 이 사루브라더가 여기에 연동이 되는지. 방금 사루 짱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고카이자, 네, 캡틴 포스 한번 해볼게요. 고카이자에서 이거를. 이 친구는 필살기를 여기서 쓰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대마다 파워레인저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캡틴 포스 같은 경우는 LED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들어가고요. 젠카이저 화이트잖아요. 그러면 흰색으로만 빛납니다.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깐 훑으려고 했는데 와 이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 뒤에 지금 또 막 더 멋있는 무기들이 나오는데 그 무기들도 나중에 네 저는 수집할 예정입니다. 예,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살게요. 그만 사.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돈 버스터 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올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최단 기간에 이렇게 품절이 난 거는 DX 역사상 네, 흔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다섯 채가 출동을 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떻게 합체를 하는지 또 각각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빠졌습니다. 하체 그죠? 약간의 얇은 느낌으로 오히려 귀엽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굉장히 날렵하게 곡선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무릎 구부려짐 네. 이 정도의 무릎 구부려짐이 된다. 1호기 자체 하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네. 포즈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얼굴은 딱 모모타로의 그런 느낌을 기계적으로 표현을 잘 해줬고 이렇게 복숭아 느낌 이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모타 체인지는 이렇게 뒤를 올려주고요. 뒤를 젖혀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하면 변신 완료. 뒤에 보면은 투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개 자체가 보통은 이제 옆으로만 돌기 마련인데 고개 자체가 위아래 그죠? 좌우로 이렇게 움직임을 좀 준다라는 것도 좋고 특히나 이 친구는 허리가 움직입니다. 허리가 동이된다라는 거. 파워레인저는 기존의 이런 로봇들로 이렇게 소환을 할 때 세 가지 종류입니다. 보통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변신을 하거나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1번 네, 1호기 모모타로가 변신한 요 친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너무 귀엽습니다. 사루브라더에 탑승하는 약간 고릴라 느낌이긴 한데 그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이렇게 털 모양들도 이렇게 표현들을 해줬고 네, 고개 자체 움직임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근 보이죠? 발 얇고 네, 상체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절들은 그죠? 자유롭게 네, 움직임이
이렇게 됩니다. 안에 이렇게 칼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어떻게 합체를 하느냐. 변신 모드는 이런 식으로, 네, 복근을 다 떼주고요. 얘도 반을 갈라줍니다. 반을 갈라주면 여기 얼굴이 없는 부분, 여기가 이제 팔이 되는 건데, 이렇게 뒤쪽으로 올려주면 끝입니다. 반대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면, 네, 얼굴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위치를 시켜야 돼요. 반대로 가서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면 왼팔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요 원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약간 고릴라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울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네, 블랙입니다. 네, 강아지를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리는 이렇게 클립 관절로 되어 있고요. 앞뒤 자체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얘는 이렇게 상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발을 꺾어주고요. 뒤를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아, 개팔자, 상팔자 할 때 이런 개편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다리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또 다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온시스터, 유일한, 네, 홍일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압착이 할 수 있는 압착이? 하! 하! 자, 변신은 합체할 때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발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얘를 돌려주고요. 고개를 이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네,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발이 되죠. 이 상태에서 뒷다리 올려주고 뒤꿈치를 딱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호기를 찾아다니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2화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저도 답답합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네, 꽁입니다. 키즈 브라더. 네. 전체적으로, 네, 꽁이랍니다. 네,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날개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네,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뽑아주는 거예요. 키진소드는 이렇게 양쪽을 갈라서, 네, 등 쪽에 꽂게 위치할 수도 있고 손에 잡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몸체에 날개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도 이렇게 반갈을 해줍니다. 반 갈라주면 이렇게 나온 부분들 합체를 시켜줘요. 그럼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예쁜 핑크색 어깨 장갑이 완성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내려주면 어깨 장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차이가 뭐겠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꺾어주고 올려서 사루 브라더의 반대쪽, 네, 히지 브라더 얼굴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팔은 이렇게. 이쪽 팔도. 여기랑 여기랑, 그죠? 이렇게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려주면 얼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체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존 DX 시리즈와는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롱다리의, 네, 비율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 있고 가동률 또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사실 DX 시리즈는 차려거든요. 네, 근데 차려 자세가 아닌 이런 포징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DX 시리즈랑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구전대 로봇 하나, 신전대 로봇 하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따로 뭐 보시지 마세요. 크기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후레쉬킹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커진 느낌. 차려 자세로 뭔가 일관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포즈까지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다.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트레인킹인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다섯 대가 합체를 했지만 크기 자체도 많이 다르고, 네, 일단은, 네,
얘도 괜찮아요. 열차 길쭉한 열차 다섯 대 합친 것 치고는 나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정말 너무나 예쁘다라는 거. 네,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로 전대의 돈브라더즈의 돈버스터 킹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1대 로봇부터 46대 로봇까지 제가 이제 뭐 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컬렉션을 나름 또 이렇게 전시를 잘 해놨거든요. 네, 후니버션 스튜디오 오픈하면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hen you're up against the wall and you cannot fall, so come on, come on.